네, 지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었죠. 영토 주권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독도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날입니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울릉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첫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서 한반도의 아침을 깨우며 동해를 지켜온 독도. 올해 독도의 날은 좀더 특별했습니다. 2000년부터 민간단체가 독도의 날을 주도했다면 올해는 처음으로 울릉군이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10월 25일은 울릉군으로서는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군민의 날이자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울릉도 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일본이 시네마현 조례에 따라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기념 행사를 여는데 울릉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우리 땅 독도 수의지를 제대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가장 큰 의미는 독도의 날에 관련돼서 지자체가 공식적인 행사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뜻깊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날 기념식과 함께 경북도 동부청사에는 독도문해대전 수상작과 숲유치원생 독도 작품을 전시합니다. 또 환동해 지역본부 직원이 모여 독도 전문가의 특강을 듣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알리는 플래시몹도 펼쳤습니다. 이날을 기리는 중요한 날을 앞으로 더욱 개성 발전하고 평화의 섬, 아름다운 섬, 우리나라 영토를 경상북도의에서는 모든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울릉군은 이날 변화하는 울릉군의 위상과 미래 비전을 담은 새 승진물도 선보였습니다. HC 뉴스 구동규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